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I just don't. What you do when I'm in ruins all alone? 안녕하세요. 지금 11시 54분인데 제가 오늘 4시까지 더현대 서울을 가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 수원이라서 좀 빨리 준비해야 돼요. 먼저 렌즈는 요즘 제 애착 렌즈 중 하나인 오렌즈 무드나잇 크레이 원데이 렌즈고요. 이게 진짜 데일리로 착용하기 너무 컬러가 예쁘거든요. 그레이인데 약간 차콜 느낌 같이 막 튀는 렌즈가 아니에요. 동공도 커 보이고 아주 좋아요.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사용감이 가볍고 금방 흡수되는 애들을 사용해주거든요. 스킨케어 제품들을. 이렇게 먼저 토너로 가볍게 수분감을 주고 다음에도 좀 가벼운 제형인 수분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저는 나이트 케어랑 메이크업 할 때랑 사용하는 제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 크림도 이것도 역시 가벼운 제형. 제가 여러분들한테 헤어진 것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좋은 소식은 딱히 막 알려드린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메이크업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로 데이트 준비하러 가는 걸 찍어보면서 겟 레디 미미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랜만에 겟 레디 미미.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전에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달바성 크림으로 얼굴 자외선 차단도 시켜주고 톤업도 시켜줄게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자연광에서 촬영해요. 역시 자연광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상 편집할 때 보면 언제나 생얼 부분은 당장 빨리 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뭔가 자연광만의 그런 감성이 있어. 전 겟레디가 아니고서야 거의 촬영은 밤에 하거든요. 완전 야행성이라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 신상템 위주로 많이 사용해볼 거거든요. 먼저 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글래스를 사용해볼게요. 제가 쿠션 글래스를 조금 괜찮게 사용한 기억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어떨까 너무 궁금해서 저번에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피카소 스파츌라로 얇게 한번 깔아준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사온 미피 스펀지. 완전 귀엽죠? 귀여워서 사서 퀄리티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되게 쫀득쫀득하게 밀착시켜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후쿠오카 돈키호테에서 산 거거든요. 되게 얇고 투명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피부가 엄청 예뻐 보이는 느낌인데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피부가 진짜 좋은 날에 써야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내 피부 원래 예뻐 이런 느낌 내고 싶을 때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컨실러를 한 번 더 깔아줄 건데요.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컨실러 팔레트거든요. 이렇게 9가지 컬러가 있는데 되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긴 해요. 저는 이런 코렉팅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오늘은 베이스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칙칙한 것도 좀 가려야 돼서 먼저 그린 컬러로 코 주변이랑 이렇게 붉은 부위들을 조금씩 커버해줄게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가 써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길래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가 진짜 잘 되긴 하네요. 근데 이런 컨실러를 많이 사용해주면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의 그 예쁜 광 느낌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극소 부위에만 조금씩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붉은 컬러랑 피치 컬러를 섞어서 다크서클도 조금 가려주고요. 그리고 아까 두드려줬던 스펀지로 다시 위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잔여물이 좀 묻어있잖아요. 이거를 한 겹 밀착시키면서 좀 자연스럽게. 되게 피부가 깔끔해졌어요. 그쵸? 이것도 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우더 스웨이드라는 파우더인데 이렇게 색이 없이 흰색으로 압축이 돼 있는 파우더예요. 그리고 저는 퍼프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약간 솜털 퍼프라고 그러더라고요. 털이 되게 부들부들하게 있거든요. 이런 게 모공 블러 처리를 되게 잘해줘요. 약간 톤업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아주진 않고 필요한 부위에만 눈 같은데 나중에 번지지 말라고. 제가 이 퍼프 때문에 특히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뭔가 엄청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진짜 괜찮다. 이게 퍼프로만 발라도 되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막 뭉치는 거 없이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이제 얼굴 쉐딩을 해볼게요. 원래도 살이 조금 쪘었는데 요즘에 진짜 좀 많이 쪘거든요. 제가 고3 때 살이 진짜 인생 최고로 많이 쪘었는데 거의 그때 몸무게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을 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운동은 되게 싫어해가지고 잘안 하는데 운동도 등록을 할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식단은 당연히 하고 식단을 안 하면 살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다이어트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은 시기가 아주 많이 찾아오네요. 연애를 하면 살이 찐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여러분. 대신 좋은 연애에 한해서 진짜 좋은 행복한 연애를 해야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애를 해도 진짜 제가 좋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연애하는 티를 잘안 내거든요. 뭔가 곧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티를 진짜 안 내요. 근데 다들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다녀봐야 나중에 헤어지면 헤어졌다,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일일이 다 말해줘야 되고 전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말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럼 이런저런 사연 말하는 것도 되게 막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뭔가 입만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은 연애를 하고 있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으면 막 티가 나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제가 말을 하기도 하고, 나 연애한다 이러고. 남자친구 생겼도. 저는 남자친구 생겼다는 말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막 주변 반응은 또, 아,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주변에서 더 난리잖아요. 막 부끄럽게 만들고 더. 그게 너무 싫어요. 이제 쉐딩까지 다 해주고, 이제 아이브로우를 그려볼게요. 눈썹은 그냥 제 눈썹이랑 비슷하게. 저는 지금 제 눈썹이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눈썹은 조금 연한 컬러로 그려줄 거예요. 요즘 눈썹 연하게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또. 데이트를 할 때는 그냥 그날그날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각 잡고 어딜 이렇게 나가는 데이트를 할 때는 또 저한테 예뻐 보이는 쿨톤 메이크업을 해요. 제가 아이브로우 컬러를 좀 밝은 색으로 가져와서 컬러 마스카라로 좀 입혀줘야 될것 같아요. 눈썹 모두 밝게 같이 맞춰줘야 돼서 제가 눈썹 털이 진짜 진하거든요? 그래서 눈썹 탈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좀더 인상을 부드럽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눈썹 털이 많으시거나 까마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색깔을 연하게 안 나고 눈썹이 연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만 바뀌는 느낌. 진한 색깔인데 골드 색깔. 아이 메이크업은 소머치즈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 04 칠리 윈터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요. 이름에 윈터가 들어간 만큼 쿨톤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가운 컬러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라벤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요두 색깔을 섞어서 아이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이 교활한 카메라가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흐려졌을 거야. 이렇게 하다 봤을 때 갑자기 뚜렷해져요. 요상해요. 카메라를 바꿔버려야지 안 되겠어. 이렇게 눈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다 깔아주고 베이스 컬러 영역을 좀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핑크 컬러로 눈에 붉은기를 좀더 줘볼게요. 저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발렌타인데이에 보실 수 있게 좀더 발렌타인 무드가 있는 로맨틱한 무드를 좀더 살리고 싶거든요. 컬러가 좀 진하게 보이도록 깔아줄게요. 애교살 부분에도. 그리고 여기 있는 다크 브라운 컬러로 눈 앞이랑 끝에 음영을 더 줘볼게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겟레디 윗미를 안 찍은 지꽤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겟레디 윗미랑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겟레디 윗미는 막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TMI 남발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저는 막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제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밑트임 메이크업도 해주고 여기에 라벤더 컬러 펄 섀도우도 눈두덩이에 먼저 발라볼게요. 아주 예쁘네요. 히팅 뷰러로 이제 속눈썹을 바짝 찝어보고요. 요즘 건조한데 왜 이렇게 속눈썹이 잘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속눈썹이 연약해졌나? 절대 처지지 않게 무적 상태로 좀 바짝 찝어볼 거예요. 밤까지 처지지 않게.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또 바로 그려줄게요. 페어리드롭스 캔라이너 블랙 컬러.
이게 진짜 안 번지고 컬러도 딱 또렷하게 눈매를 잡아주고 요즘 제가 라이너들이 약간 벗겨져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게 아이라이너가 번지지도 않고 부스러기 생기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라인 꼬리는 얇게 위로 살짝 빼줄게요. 막 그렇게 엄청 얇진 않은데 눈이 가로로 커 보이면서 약간 새침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려줬으면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진한 브라운 컬러로 끝에 덧바르면서 음영을 조금만 더해줄게요. 그럼 조금 더 선같이 따진 부분도 자연스러워지고 음영감도 더 생기고 눈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라인 덮어주면서 음영감도 살짝 더 줄게요. 그리고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05 울먹 컬러로 애교살을 그려볼게요. 이제 러블리 해줄 시간이에요. 먼저 이 위에 컨실러 부분으로 아까 음영 때문에 조금 어두워졌던 부분을 밝혀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핑크색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 이게 펄감이 있긴 한데 좀 어두워질 것 같은데 다 위에 아주 슬슬슬 연하게만 손에 힘다 풀고 살짝살짝만 터치하면서 쓸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삐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인데 아몬드 베이지 컬러거든요. 삐아에서 되게 유명한 컬러 중에 하나죠. 쉐딩으로 유명한 컬러잖아요. 이 애교살 음영 넣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펜슬로 애교살 음영을 주면 좀더 확실하고 세밀하게 음영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눈 앞머리에도, 눈 앞머리 점막 쪽에도 음영을 줄게요. 이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살려주고 이번 데이트 메이크업은 살짝 큐티 청순 이런 쪽이 아니라 조금 성숙미 있는 서울에 사는 새침대기 여자친구 느낌이에요. 현실은 수원에 살지만 경기도 깍쟁이 메이크업. 입큰 퍼스널부드 레이어링 블러셔 베일드 퍼플 컬러를 발라줄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플 블러셔예요. 먼저 이 끝에 있는 라벤더 컬러를 이렇게 광대를 감싸주면서 발라줄 건데요. 이게 컬러가 휜기가 거의 없는 블러셔라서 휜기 있는 컬러가 안 어울리신다, 아니면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 블러셔를 조금 티나게 바를 수 있는 블러셔예요. 대신 발색도 그만큼 되게 진해서 양 조절이 조금 힘들긴 한데 아주 소량만 묻혀서 이렇게 손에 묻혀준 다음에 발라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굴이 저처럼 좀 밝은 톤이신 분들은 특히나 이 블러셔를 사용할 때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타는 고구마가 돼요. 불타는 고구마가 아니라 불타는 가지. 오늘 데이트 메이크업이지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하면 무슨 메이크업을 해도 다 좋아하거든요. 약간 소개팅이나 약간 사귀기 전썸 단계처럼 막 어떤 메이크업을 좋아할까,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더 예뻐 보이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물론 사귄 지막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러면 썸탈 때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블러셔도 나 블러셔 발랐음 이러고 티가 좀날수 있게 발랐고요. 뭔가 성숙하면서 청순한 느낌 들지 않나요? 이 블러셔 느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덧발라줬을 때는 한 여기 정도까지 컬러를 사용해줬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 컬러가 나오게 발라줬고요. 글리터가 빠졌어요, 여러분. 글리터를 빼시면 안 되죠? 좀더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과해지진 않게 살짝 핑크 라벤더 펄이 이렇게 메인으로 반짝거리는 되게 쿨한 글리터거든요. 이건 라벤더빔이 촤르르하게 느껴지는 쉬머펄 섀도우거든요. 쿨톤 하이라이터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딱 바르자마자 라벤더빔이 쫙. 되게 예쁘다. 생각보다 라벤더 컬러가 되게 잘 보여요. 조금 부담스러워하려나? 볼에 사용해주면 진짜 예쁘다. 약간 라벤더 블러셔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빔 표현이 되게 잘 되네요. 여기 눈 앞머리에 사용해주면 진짜 예쁘겠다, 나중에. 좀 나중에 다른 메이크업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데일리한 무드는 아니긴 하거든요. 되게 특별한 날 사용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전 오늘 사용하죠, 뭐. 그리고 립은 이번에 토니모리에서 유리숍님이랑 같이 제작한 틴트예요. 출시하자마자 바로 써봤는데 되게 특이한 제형이거든요. 먼저 1호 베리슈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이게 틴트 이름이 워터풀 버터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버터를 입술 위에 녹이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우면서 뭐라 해야 되지? 매끄러운 매트한 제형? 되게 부드러운데 촉촉한 벨벳립이에요. 벨벳립인데 워터 느낌이 있는 제형은 나중 가면 되게 엄청 각질 잘 일어나고 메마르거든요? 입술을 엄청 건조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루밖에 안 발라봐서 그때는 또 글로스랑 같이 발라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감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첫 사용감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 베리쉬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되게 러블리한 핑크인데 쿨톤한테도 웜톤한테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쿨톤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3호 리치 플럼 컬러를 덧발라 볼게요.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이 3호 컬러가 쿨톤 추천 컬러더라고요. 그만큼 전 색상 중에서 가장 푸른기가 많이 도는 제일 쿨한 컬러예요. 이게 이렇게 이 상태로 촉촉한 느낌이 오래 가고 각질 부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되나 한번 기대를 갖고 발라볼게요. 저도 완전 각질 부자거든요. 저는 워터 벨벳 틴트를 잘못 발라요. 요거는 과연.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해줬고요. 머리를 조금 더 예쁘게 해줄 건데요. 로맨틱하게 풀고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입을 코트가 웨이브 머리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생머리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살짝 성숙한 느낌이 나게 한 6대 4에서 7대 3 사이에 가르마를 타줬고요. 목소리 왜 이래? 이거는 글램팜 매직기고요. 이걸로 머리를 앞머리 뽕을 조금 띄우고 귀찮아서 드라이를 잘 하진 않아요. 거의 모든 걸 고데기로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뽕은 많이 살려주진 못하는데 충분히 고데기로도 야매로 뽕을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나가야 하는 시간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마음에 들게 잡혔으면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건 차홍 픽스 볼륨 헤어 스프레이. 여기 머리는 나중에 이렇게 귀에 꽂을 때 이렇게 턱선을 감싸줄 수 있게 이런 턱선 모양으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쫙쫙 펴줄게요. 목걸이는 요거를 착용해줄 거고요.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수 있는 목걸이에요. 귀걸이는 제가 좋아하는 라인아트 제품들이고 요즘에 이 귀걸이에 꽂혔거든요, 제가. 저는 악세사리를 딱 보면 되게 튀지 않고 심플한데 자세히 보면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뱅글뱅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악세사리도 이렇게 포인트로 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는데 오늘 무드는 이렇게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순 러블리 컨셉보다는 살짝 성숙하면서 차갑고 살짝 시크한 느낌이 있으면서 청순한. 이렇게 데이트 준비가 끝나서 저는 이쁜 척 좀만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I just don't. What you do?